의미를 품고 있는 클래식화는 값어치가 상당하다. 자동차 자체의 희소성과 오너의 특수성이 만나면 값이 훌쩍 오른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BMW 507과 스티브 잡스가 타던 Z8 등이 대표적이다. 그렇다면 히틀러가 애용하던 자동차는? 그중 가장 중요한 모델이 이번 월드 와이드 옥션 월드와이드 옥션이어지의 무대에 오르는 벤츠 770K다. 히틀러의 퍼레이드 카로 유명한 이 차는 벤츠의 770 시리즈 중 출력을 높인 770K 1930에서 1943의 바탕을 두었다. 이번에 나온 매물은 1939년형 기반의 모델이다. 히틀러가 1939년부터 1941년까지 퍼레이드 때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렬 8기통 7.7L 230마력 엔진과 5단 수동 변속기를 조합한 파워트레인은 여느 770K와 다를 바 없지만 총기나 폭발물로부터 히틀러를 지키기 위해 철판으로 바닥과 보디 패널을 보강했고 30mm 두께의 방탄 길이가 6m에 이르는 큰 덩치에 방탄 작업을 더해 무게가 5톤에 이른다. 그럼에도 최고 시속 160km를 낼 수 있을 정도로 출중한 성능을 자랑한다. 이렇듯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히틀러의 벤츠 값은 얼마나 나갈까? 전문가들은 140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참고로 2009년의 경매에선 95억 원에 낙찰된 바 있다.